네, 국군방송 프렌즈 FM 김정은의 보이스메일 홈페이지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김미연님. 제 남자친구는 군인입니다. 군대 가기 전에도 남자친구 부모님을 몇번뵌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왠지 부모님께서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 혼자 괜한 생각을 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근데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니까 확실히 저를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원래 아들 여자친구한테 어머님들이 갖는 질투심 같은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어머님은 그 정도가 심한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논산 훈련소로 입대할 때 저도 남자친구 부모님 차를 타고 갔는데요. 남자친구 들여보내고 집으로 오려는 길에 어머니께서 대뜸 저보고 알아서 오라고 하시는 거죠. 난생 처음 가본 곳인데 알아서 오라니요. 정말 서러웠습니다. 말씀을 드려서 결국은 부모님 차를 타고 오긴 했는데, 오는 내내 저한테 말씀하시길, 우리 애가 너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다고 매일 니 시중 들어야 되냐? 우리 애 만날 때, 너 돈쓴적 있어 없어? 이러시는 겁니다. 제가 대답할 틈도 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은 거 있죠. 또 남자친구한테 편지나 전화가 오는 날이면 꼭 저한테 전화하셔서, 너한테도 전화했었니? 뭐라고 하디? 그래서 면회 갈 거니? 언제 갈 건데? 막 이러시면서 하나하나 다 꼬치꼬치 캐물으시고요. 면회를 간다고 해도 왠지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힘들게 복무하는 남자친구를 생각하면 안쓰럽다가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냥 헤어질까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군대에 가서 섭섭하고 허전한 마음에 저한테 그러시는 거겠죠. 남자친구한테 한번 얘기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미연 씨가 마음고생이 좀 심하신 것 같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남자친구랑은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러다가 헤어지게 되면 군복무 중인 남자친구는 정말 영문도 모르고 그죠? 얼마나 답답하고 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시고 또 어머니한테 뭐 혹시라도 잘못한 게 없나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시고. 네. 근데 또 어머니께서 지금 마음이 좀 섭섭하시고 괜히 아들 뺏긴 것 같은 그런 기분에 질투하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 넓게, 예, 좀 크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연님. 좋은 노래는 유행을 타지 않는 법인데요. 그런 노래가 있어 보이스메일 청취자분들에게도 소개하고 싶네요.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라는 곡인데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하지만 가사가 너무 멋져서 네, 한 번쯤은 보이스메일에서 다뤄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추천합니다. 하림 씨 노래는 전체적으로 슬프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립다라는 느낌이 전해지는데요. 이 노래가 특히 더 그런 것 같네요. 죽을 만큼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지는 법이고요. 그 힘든 시기에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의 상처는 더 빨리 치유가 될 겁니다. 지금 가슴 아픈 이별에 슬퍼하시는 분들 이 노래 듣고 잠시나마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그 보이스메일 가족들과 함께 듣고 싶네요 하셨네요. 그리고 이 노래 참 좋은 노래죠. 저도 참 좋아지는데 좋아하는 노래인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계속 이 노래가 좀 머릿속에 맴돌았었어요. 예, 근데 이게 오늘 들으려고 그랬나 보네요.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집 중에 무라카미 라디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동안 크게 인기 있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스테디셀러인데요. 이 라디오라는 단어 때문에 왠지 더 친밀하게 느껴지는 책이죠. 그의 책을 읽고 있으면 마치 라디오 DJ가 그날 있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이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얘기해 주는 것 같은 기분에 빠져듭니다. 아마도 그래서 책 제목이 무라카미 라디오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무라카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라디오 말이죠. 그러고 보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라디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신의 이야기를 할수 있는 자기만의 라디오 채널 하나쯤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신승훈의 라디오를 켜봐요에 이어서 김현철의 원더풀 라디오 들으셨습니다. 악어는요, 이 먹이를 잡아먹을 때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눈물이 입안의 수분을 보충해서 이 먹이를 삼키기 좋게 해주기 때문이라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마치 이 잡아먹히는 동물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죠. 그래서 악어의 눈물은 거짓 눈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물론 거짓으로 울수 있고 또 악어처럼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이 날 수도 있죠. 이 눈물샘의 이상작용으로 눈물이 나거나 반대로 전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감정의 가장 진실한 표현일 겁니다. 이 눈물이 나면 가슴이 따라서 먹먹해지는 것도,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눈물도 사라지지 않는 것도 바로 그 증거 아닐까요? 김광진의 진심, 그리고 소녀의 눈물이나 들으셨습니다. 저희 시간에는 그 여러분들,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김나은님. 봄이 오니 괜히 마음도 들뜨고, 기분도 좋고 해서 오랜만에 미용실을 갔습니다. 작년 가을쯤 파마를 했는데, 관리를 잘 못해서, 부시시해지고 머릿결도 많이 상했거든요. 나름대로 수습한다고 뒤늦게 영양도 주고 헤어제품들 구매해서 발라봤지만 전에 머릿결로 쉽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은 것 같아 언제 한번 미용실에 들러야겠다라고 생각만 하다가 오늘 괜히 기분이 들떠서 간 거죠. 전 상한 부분만 조금만 자르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려 15cm나 잘라야 했어요. 1년을 넘게 공들여 열심히 길러온 머리를 한 번에 잘라야 된다고 하니 후회가 되더라고요. 예전에 단발을 한번 시도해봤다가 제겐 별로 안 어울리길래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이렇게 자르게 되다니 정말 너무 허무했어요. 머리 자르는 동안 오빠 생각이 많이 났어요. 비교도 안 되겠지만 군대 가기 전 머리 자를 때 이런 느낌일까 싶더라고요. 오빠 요즘 머리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예전보단 길어진 머리를 다시 짧게 잘라야 할때 무슨 느낌이 드시나요? 뭐 그렇죠. 비교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네, 이참 머리를 이렇게 빡빡 자른다는 거는 정말 기분이 달라요. 예, 다르고 뭔가 세상과 단절되는 기분이 들어요. 진짜로. 예, 그런 기분 때문에 되게 우울했었는데 아무튼 뭐 지금은 글쎄요, 처음 훈련소 갈 때보단 조금 기나요? 조금은 긴데, 그래도 뭐, 아직 기본적으로 군인 머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단발머리를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도 단발머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또 요즘 또 단발머리가 또 유행이라고 하죠. 네.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스타일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네. 그 머리에 그 나은 씨한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죠. 네, 쿠르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 4월 정은 씨 얼굴 모양의 자수를 시작했는데 1년 만에 자수가 완성됐습니다. 매일 조금씩 하다 보니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작년 11월부터는 보이스메일 들으면서 자수를 했는데 사실 잘하진 못했지만 완성된 걸 보니 너무 뿌듯하네요. 정은 씨가 마음에 들어 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매일 보이스메일 들으면서 정은 씨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MC몽의 버블 러브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네요. 정말 좀 있으면 이제 1년 되네요. 군대 온 지. 네. 시간이 빠르군요. 네. 자, 노래 듣고 여러분들 사연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쿠루미님 신청곡 MC몽의 버블 러브, CYFLOEL님의 신청곡 장혜진의 마주치지 말자, 지원맨님이 신청해주신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듣고 오죠. 조용수 위드 서인영 그리고 MC몽 사랑의 올스타 클라보레이션. 사랑은 물방울처럼 투명해지, 그리고 그 사랑에 모두가 행복해지길. 얼굴만 봐도 뭘안 먹어도 배불러. One step, two step, 한 걸음 더. 네 맘을 열어줘 조금만 더.
네 목소리만 들어도 난 너무 좋아. 끊지 말고 통화하자 5분만 더.